그 다음에 사주측경 제S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어 여명으로 연주의 신의 고란살에서 조상 중에 과부 호라비가 있는데 제승과 관승이다. 제승과 관승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형제, 그죠? 제승이니까. 그 다음에 관승은 외할머니도 될 수 있죠. 외할머니도 될 수 있고 또 누굽니까? 어? 또 여자니까. 남편 형제도 될 수 있겠네. 그죠? 남편 형제. 네.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글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조상공이 또 할아버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간목 같은 경우는 지금 목생하니까. 할아버지 될 수도 있고, 엄마 형제도 될 수도 있겠죠. 2번. 정묘일주는 인수도화로 만인의 연인으로 질투심과 변덕이 많다. 질투심. 질투심, 보통 많은 세계에 보면 신금이 또 신금을 만났다든지, 을목이 또 을목을 만났다든지. 그러니까 천간에서 을목과 신금 같은 경우는 뭐라 했습니까? 천간 도화를 보더라 했겠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무슨 일이든 용두삼이, 이 편인이 용두삼이가 많아요. 시작인데 끝이 없어요. 용두삼이, 그 유시무종 있잖아요, 그죠?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대응 유야무야대 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경우 말하면 참모, 그러니까 오너가 되기는 좀 힘들다 이 말이죠. 참모라든지 아니면 기생오빠 모델 사주. 왜 그래요 이게? 인수도화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묘. 정묘일주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이쁜 사람들이 많아요. 묘령의 여사라고 해요. 묘령의 여사. 그죠? 묘시했던 별빛이야. 이게. 새벽에 뜬 별빛. 연상이 좀 됩니까? 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맑고 하얀 여자들이 많다. 반복 같은 여자. 묘령의 여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걸 이게 뭐냐면 우리 그 나이트클럽 같은 데 사이키 조명 있죠. 그 밑에 묘령의 여사로 보더라고. 이거 전 묘를 갖다. 그래서 호박이 없답니다. 호박이 전부 다 말이 좀 그래요. 호박 꽃이 없답니다. 정묘일주에 대부분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 정묘일주 한 3명 정도 안 해요. 좀 3명이 다 정묘던데. 묘가 또 토끼니까 귀여운 맛 있겠죠. 예. 호박은 잘 없더라고요. 귀여운 사람, 귀여운 사람. 뭐 예외도 있겠지. 예외도 있겠지. 일단 내가 본 사람은 그렇게 뭐 험한 사람은 잘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묘일주는 색증이 또 강해가지고 비뇨기에 문제가 있으며 눈에 안질이 오면은 심장병이 온다. 안질이 온다는 것이 자체가 뭡니까? 이게 목생활 잘 안 되니까 화가, 그죠? 제대로 불꽃이 못 피우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게 해당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움 계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수영마 합신이면 해외 유학, 해외 직장, 그 다음에 이양수학, 이양고기, 이사변동이 많고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수영마승에 되는 글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도 뭐 그 반합도 될 수도 이게 자체가 뭡니까? 어? 임묘진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육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약합니다. 삼합이 제일 세다고 보면 됩니다. 삼합이. 그죠? 삼합이. 방합보다는 삼합이 제일 세요. 방합이나 육합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변화 변동일을 할 때 그 기준을 보면은 일지 자체가 삼합이 일어나게 되면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방합이라든지 육합은 변화가 좀 덜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 내의 이동을 얘기하자면은 부수 이동 같은 경우는 방합이라는 육합을 나타내고 삼합 같은 경우는 내가 울산에서 근무하다가 뭐 아산인가 그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좀 멀리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회사를 바꾼다든지 이런 거. 결혼도 사실은 그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큰 변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막으로 많이 본다는 뜻이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인수격의 직업은 보통 뭐하는 게 좋아요? 교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선생. 그 다음에 언론인, 연구가, 종교인, 변호인, 저수가, 저수가는 작가죠. 작가들도 편견이 많습니다.
원래 우리가 착가의 차이를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식신상관이 많은 사람들은 뭐랬어요? 식신상관이 많은 사람하고 저 인수가 많은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선생을 하게 되면은 식신상관이 많은 사람들이 참 재미있다고 합니다. 강의가. 그죠? 그래서 꼭 이런 비율은 아닌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인수, 그 다음에 여기는 식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3등분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70%고 여기가 30%, 50대50 나눈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해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죠? 그죠? 이 식상이 넘치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뭐예요? 중고교 선생님 그죠? 요거는 교수예요. 교수 이렇게 봐요. 분류를. 그리고 우리가 작가들이 글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인수가 이렇게 넘치는 사람이 작가를 쓰게 되면은 책 장수 잘 안 넘어간답니다. 너무 딱딱해 어렵고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아 이 내용이 이 내용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깊이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식상이 넘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글자도 크고 사진도 없고 이런 책 있잖아요. 우리 뭐 미용실에 가서 앉아 본다든지 이런 책 있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혹시 재미있어? 금방 한 거를 다 봐버려. 재미있게 그죠? 근데 글자도 많지 않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식상이 넘쳐. 강의도 뭐라 했습니까? 인수가 넘치는 사람과 하면 별로 재미가 없다 그러죠. 딱딱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먹고 그런 거 그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 그 사람은 그 말이었는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식상이 넘치면 한 시간 내도록 박수치고 웃는답니다. 끝나고 나면 오늘 뭘 배웠지 한 개밖에 안 남네 이런 된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징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특징이 그렇답니다. 그 작가도 저런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6번 보니까 인수의 급각상 회사 묘미 내가 급각상 걸렸네. 묘가 그죠? 그 다음에 당교관사를 있으면 당교관사는 별로 보질 않는데 당교관사를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가 그죠? 공부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애, 자축. 이건 월입니다. 월, 달. 그죠? 그 달에 그죠? 당교관사. 인, 인달의 인, 묘, 신. 그럼 사오미는 어떻게 됩니까? 축술주네 그죠? 축술주 갑자기 일쓰러요. 잘 모르겠는데 진사오 되죠 그죠? 요거는 미해 자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당교관사는 크게 그렇게 비중있게 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월이 그렇다는 거죠. 월이. 그죠? 이런 글자가 있으면 당교관사로 봅니다. 이것도 극각살보다는 정도가 약한 걸로 봅니다. 팔다리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모친이 신경성 질환으로 고생한다는 뜻이 이게 지금 극각살 걸렸다는 거죠. 그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수가 일천에 지면 모의 유모 연중 재다면 모가 이구라. 인수가 일천에 지면 지금 일천에 지가 넘죠. 하나 둘 셋 네 개네. 네? 이러면 음악 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아니 반대로 재승이 이렇게 많다 이래 되면 뭡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 더 시집 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엄마는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인 편인 세자 이상 다봉이면은 용모가 단정하답니다. 그 다음에 의학의 능통하고 의학은 보통 보면 편인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편인이 이게 투가 됐다는 사람은 좀 편인이 투가 되지 않는데 편인이 투관된 사람들 보고는 대학 학과를 물으면 뭐랬습니까? 외국어 쪽으로 가봐라 이런 식으로 그죠? 아니면 그러니까 편인이 뭐예요? 편인이 그 어떤 변고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사, 의사도 편인으로 보고 의사도 보고 한의사 그 다음에 또 철학, 종교, 의학 이런 쪽으로 봅니다. 정인은 순수 정통학문 있죠. 우리나라 역사학, 국문학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편인은 좀 달라요. 그죠? 대학으로 얘기하면 철학과하고 뭐, 의대하고 뭐, 하루 딱 차이죠. 커트라인. 그죠? 그렇지만은, 분류로 하자면 똑같아요. 이게. 원래는 우리가 그 학문의 어떤 깊이라든지 그 차원으로 보면, 원래 대학에서 커트라인이 제일 높은 과가 어디에 돼요? 철학과가 돼야 되는데 실제 제일 낮죠.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니까 이과에서도 제일 높은 과가 어디냐? 물리학과가 돼야 되는데 물리학과 제일 낮대요. 물리학과에서 생물학, 화학과 이런 쪽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대학 다닐 때 뭐라 했냐면 철학과 있는 애가 하는 말이 야 우리 물리학과 애들 보고 야 뭐하고 우리하고 매친데 우리도 물리학과하고 화학과나 철학과와 같이 논다 그러네, 같이. 원래 최고의 천재들이 가야 할 과가 원래 물리학과하고 철학과인데, 그죠? 어쩌면 반지, 문사철을 업체사를 말 그대로 봤습니까, 여러분들? 문사철이 뭐예요? 문학하고 사학하고 철학이랍니다. 저는 문사철을 골라서 했어요. 문사철이 사실은 그죠?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바탕인데도 모르고 그 문사철 없앤다고 요즘은 뭐 역사를 없앤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다시 좀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죠. 역사가 없으면 그날 정신이 없는데 자 그 다음에 그거 뭐 경영학이고 뭐 이런 걸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정편인이 이제 이렇게 인수가 세자 이상이며 의학의 능통한 자기 위주 좀 이기적인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편인이 뭡니까? 수입이고 수용이잖아. 식상은 발산이거든. 그죠? 발산이고 지출이잖아. 그러니까 내 파덜러만 그래, 얘들이 보면은. 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구가 대쪽을 보자, 바쳐서 누구 와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자기 마누라한테 시키고 오란다 그러잖아요. 또 자기 남편한테 시키고 자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오고 왔고 또 게으르거든 이런 사람들이 그죠? 그런 또 타인 멸시도 잘해 뭐 네 아는 게 뭐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완강지성 고집도 있습니다 지모가 비모 청백지념 좀 깨끗한 면은 있다는 거죠 뇌물 받고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죠 대신에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또 보면은 경제 부분이라든지 돈 버는 데 있어서 좀 악착스럽지가 못해요 이런 사람들 쉽게 포기도 잘해요. 또, 그 다음에, 자존심 때문에, 그죠? 그거 돈보다는 자존심을 우승한다는 뜻이죠. 뭔 말인지 이해합니까? 내가 며칠만 참으면은 돈을 얼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어. 근데 기분 나빠. 아, 나 안 받겠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 해. 이렇게. 그죠? 이해합니까? 그게 바로 비급 다봉자하고 인성 다봉자들이 그런 특징이 많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뭐 다른 재생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좀 기분 나빠도 웃어줘. 왜? 며칠 후에 돈이 들어오거든. 그게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달라요? 그게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재인이 암합하거나 재성과 인수가 그죠? 합다하면 특히 자사, 묘신, 오해, 암합. 이거는 많이 했는데 그러다 계속 할 때 반복하는 게 중요하죠. 한번 써볼게요.
긁어드려요. 자사, 그죠? 자사, 오해, 그 다음 묘신이죠. 묘신. 그러면 요거는 임계. 그죠? 임계, 무, 경, 병. 요거는 병. 귀, 정이죠. 무갑임, 갑월. 이거는 무인경이죠. 요건 자, 그니까, 요거는 무디하고, 요건 무계합이죠. 그죠? 무계합. 요거는 정임합, 각계합입니다. 요거는 을경합이죠. 그죠? 요걸 두고 하는 거는 요 둘 중에 하나가, 인생이거나 재생인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인생이거나 재생인 경우. 엄마, 아버지의, 연애 결혼했거나, 자살은 아니거나, 엄마가 재채했거나, 아니면 엄마가 소신이거나, 그 다음에 이모가 다시 결혼을 한번 더 했거나, 이런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인수다공은 변화 변동이 많고, 유시무종의 용두삼미격이며 도량은 넓으나 변덕이 많다. 변덕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명은 불봉온고,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받들지 않는다는 뜻이고, 불종부군, 부군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친정상녀, 친정 때문에 늘 걱정을 해. 친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런 사람이 친정자랑을 그려봐야 한답니다. 인수가 많은 사람들이. 인수가 원래 친정이야. 그죠? 내 친정자랑하고 그런답니다. 그 다음에 용두삼미격이며 도량은 그런데, 그죠? 그 다음에 자손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뭐냐, 인극식 때리고, 그 다음 관성의 기운을 갖다 독이 해버리니까. 남편도 안 되고, 자식도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자궁유해. 인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궁병이 많습니다. 인수는 월유야, 월유. 그 다음에 의상다수. 옷이 많답니다. 격국 좋아하면 평생 안락, 대부, 대기하나, 용신 파극의 탕난이면은, 탕난이면 평생 빈천. 그 다음에 속성 속패, 석독두용, 정모무용의 겨르다. 그러니까, 용신이 파극됐다든지 탕난이 되면은 평생 가난하다는 뜻이고, 성공도 빨리 하고 실패도 빨리 할 수 있고, 배운 거는 많은데 활용이 안 되는 사람, 이게 석독두용이야. 그 다음에 재주는 많은데 별로 쓰지는 못하는 사람. 이해갑니까? 자격증 100개 갖고 있는데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실업자야. 뭐 이런 사람. 어떤 사람 자격증 1개 갖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10개, 20개 갖고 있는데 쓰지 못한 사람,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아무도 못해, 그래갖고. 그냥 갖고 있어, 그냥. 면허증도 보면 장롱 면허증 들어봤죠. 그런 사람처럼. 따라갖고 쓰지도 않는 거. 그 다음에, 정화의 신궁을 만난 소회주옥으로 세상을 모르는 무기력함이 있다. 이 사주에는 신궁의 뿌리도 없어 흉이 더 심하다. 이 사주에서 만약에 신금의 건이 되는 글자가 왔다, 유금이 들어왔다. 이게 이제 난리 납니다, 이제. 왜냐? 이 사람은 지금 금이 위에만 있고 밑에 하나도 없습니다. 유금이 되면 묘충이 됐잖아요, 그죠? 유금이 얘 건이 될 수 있는 글자야. 이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든지, 마누라 헤어지든지, 돈이 나가든지, 아까 그 앞에 그 앞전 시간에 풀었던 것과 똑같네. 그죠?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아니면은 폐병이나 기관지 이런 게 걸릴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묘충 묘판에 얘가 깨지버리네. 마누라 100% 깨지겠네. 마누라 궁 자체가 깨졌네. 유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충은 파와 같이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묘충 묘파잖아. 유금이 들어오면. 그죠? 유금이 들어오면 묘충. 박았어, 한 번. 한 번 깨졌어, 둘 다. 얘도 와, 여기 있네. 그럼 한 번 더 박았어, 묘파. 그럼 얘는 두 번 박았어. 그럼 배우자 궁 자체가 아장났다는 겁니다. 궁성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럴 때 보통 보면은 얘가 깨져가지고 얘는 어차피 지금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내려앉았단 말이고, 얘에 해당되는 질병은 뭡니까? 기관지 아닙니까? 폐. 얘에 해당되는 것은 중풍입니다. 중풍.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거, 뇌경색 이런 거, 그죠? 원래 그러니까 중풍 오는 사람 많습니다. 정력년 어느 달? 5월 달에 지나갔잖아.
지나갔지. 근데 아직도 남았지. 유금이 한 번 오거든. 재충받았다 이래 될 수 있거든. 더블로. 아. 네. 그 다음에 또 자라를 되면 자유파가 되거든. 묘유충 자유파잖아. 그러면 유금이 깨졌다는 말이야. 그럼 폐렴이라든지 이런 게 자달이 많이 생긴다. 원래. 원래 신수를 그려봐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찍어줍니다. 내가. 매달 며칠에서 매달 며칠. 절기 그 날짜 나오잖아요. 그죠? 그대로 얘기해줍니다. 그 다음에 월지 걸룩은 장남, 장녀 사주가 많으면 부친과 심오한 인연이 없고, 이 뭐 비극재니까, 자수성가를 팔자에다. 여명에서 유부유무부라 해야 남편이 있으나 말하는 사주로 본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유신묘하로 정화가 인수가 많으면 가난한 선비 사주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금이 너무 많아 보면 이것도 골치 아프죠. 돈밖에 모르는 사람 대부분.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뭐 했습니까? 정화에서 간목과 경금을 한꺼번에 만나야 좋다 그랬죠. 이성과 인실을 두 개 다 겸비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되겠죠. 정화가 임수를 만나 성기덕사로 인복과 직업복은 있으나 운이 없으면 음란지압의기가 발동되어 재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정임합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자부심이 끼가 많아요. 예술적인 끼가 좋게 얘기하면 예술적인 기질이 있다. 나쁘게 얘기하면 바람둥이지. 그죠? 그 다음 15번 영마관살임에 해외 직장을 가는 여기 사람 영마관살이죠. 했으니까 그 다음 여행직업 그 다음에 분주직업이다. 인사 영마관살임에는 항공계에 종사 출연하고 해수는 배 신금은 차량으로 출연한다. 16번 여명의 영마관성이 합신임에 해외 남자와 인연인데 교포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부군이 해외에 진출하여 본다. 아까 전에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이 사주는 금이 없는 사주로 신유금이 오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금뿐만 아니라 신금이 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충이 내가 그거죠. 어? 아까 전에 내가 유금만 얘기했는데 사주에 없는 오행이 들어와 사주 오면은 특히 신묘유충, 인신충 이런 거 그죠?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죠. 질병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육친이 액을 당하거나 관성이 천을 기인이면 직장이나 남자복이 있으며 궁합을 볼 때 상대 사주에 본인의 천을 기인이 있으면 좋다. 이 사람 천을 기인입니다. 또 해수가 해유잖아요. 해유 그죠? 병정의 해유가 천을 기인입니다. 그래서 관성이 천을 기인을 갖고 있네요. 볼 때 내한테 천을 기인이 상대가 갖고 있으면은 그 상대가 좋다는 뜻이죠. 내한테 알겠죠? 그 뜻입니다. 생일에 효신사는 어머니를 일찍 잃었거나 모친이 많이 외로웠으며 남명에서는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사주이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 그랬죠. 왜냐? 내 부인 자리에 엄마가 누워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여명에서 식상이 일주와 합을 할 때, 식상이 관성과 합을 할 때, 이성을 만나면 임신한다. 당연한 말이죠. 식상과 관성이 합을 할 때, 그죠? 여자는 이성을 만나죠. 식상 형충은 자궁의 임신, 유산, 제왕절기를 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21번. 일월지가 형충파해 원진귀문이면 부모 형제 간의 화합이 어려우며, 유혹을 받을 수도 없으며, 부모 임종을 볼 수도 없는 발자랍니다. 부모 임종 볼 수 있는 사람 누구라 했습니까? 육해사요, 육해사. 그죠? 물론 이게 합된다고 해서도 뭐 못 본다, 본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자기 임종을 지켜보는 자식은 육해사로 봅니다. 아까 용신법은 뭐라 했습니까? 세 가지 얘기 중에서 일반적으로 바라겠죠, 그죠? 그래서 검수로 보는 게 제일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